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글로벌 진행의 전채린입니다. 자, 시장의 변동성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이 이뤄졌죠. 핵심은 0.5%포인트 금리 인상 그리고 다음 달부터 QT 실시 돌입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시장이 반응했던 건 이 두 가지가 아니었죠. 0.75%포인트 금리 인상은 테이블 위에 없다라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시장은 시원한 상승으로 화답을 해줬습니다. 어쩐지 너무 많이 오르는 느낌이 있었습니다만 하루 만에 상황이 극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 새로운 악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가 무려 5%의 급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전일의 상승이 완전히 없어진 오늘이 되겠는데요. 하루하루의 변동이 정말 심한 요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오르는 날에도 내 포트폴리오에 내 계좌에 이 상승이 체감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 또 종목을 움직이는 실적 결과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을 해보셔야겠죠. 그럼 오늘도 저희와 한 시간 동안 그 이슈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굿모닝 글로벌 지금 출발하고요. 먼저 간밤 마감한 미국 증시 시황부터 듣고 오시죠. 네, 그야말로 패닉 셀링 장세였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하루 쉬어갔지만요. 전날 뉴욕 증시는 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 이후에 안도 랠리를 펼쳤죠. 하지만 오늘은 전날의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는 폭락세가 연출됐습니다. 보시다시피 S&P 500과 다우지수가 3%대 하락하는 모습 나타냈고요. 마찬가지로 나스닥 지수도 4% 넘게 밀리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이제 연준은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50베이스포인트 인상하고 6월부터 대차대조표 축소에 들어갈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75BP 금리 인상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밝혀서 전날 증시가 안도감 속에서 폭등하는 모습 나타냈었죠. 이렇게 하루 만에 정반대 흐름을 나타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월가의 전문가들도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의 급락, 과연 원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었을까요? 월가에서 나온 몇 가지를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의 한 포트폴리오 전략 헤드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중립 이상의 금리를 취할 것이라는 전망이 여전히 열려있다라고 검토했습니다. 또 다른 기관의 한 수석 투자자 책임자는 현 시장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유가 급등과 같은 주식시장의 조정을 촉발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이런 우려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정리해보자면 연준의 조치가 인플레이션에 대항하는 역할을 해내면서 동시에 경기 침체를 피해갈 것이라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연출될 것이냐,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고요. 시장의 우려는 여전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습니다. 국채금리는 3%대를 돌파하면서 2018년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10년물 미 국채 수익률은 이날 2.937%포인트로 시작해서 현재 3.042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리 급등 역시 오늘 성장주들의 폭락세에 한몫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형 기술주들의 낙폭도 꽤 컸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메타 플랫폼과 아마존이 각각 6.7% 그리고 7.5%가량 급락하는 모습 나타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4%대, 역시나 애플도 5%대 크게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엔비디아와 AMD 역시 각각 7%대, 5%대가량 하락하는 모습 나타냈고요. 전반적인 급락장 속에서 가장 눈에 띄는 급락세를 보인 건 바로 이커머스 쪽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종목이 수직 낙하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베이 그리고 핸드메이드 쇼핑몰인 에치가 실망스러운 매출 가이던스를 내놓은 탓에 각각 8% 그리고 15%가량 급락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쇼피파이 역시 실적 미스에 17%가량 폭락했습니다. 이러한 종목별 흐름의 나스닥은 2020년도 3월 팬데믹 시작 이래로 가장 좋지 못한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S&P 500 종목 중 80% 이상이 하락세를 나타낸 가운데 그나마 쉐브론, 듀큐에너지 그리고 코카콜라와 같은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하락장을 잘 방어해주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도 상승하는 종목은 그래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소프트웨어 기업인 EPAM 시스템즈인데요. EPS와 매출 모두 이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놀라운 실적을 발표한 영향이었습니다. 오늘 장에서 10% 이상 급등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여행 예약 플랫폼인 부킹 홀딩스 보겠습니다. 주초에 익스피디아가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하면서 급락했었던 때를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다행히 부킹 홀딩스는 상당히 양호한 실적을 내놓으면서 3%대 상승 마감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사측은 이번 분기 총 예약 규모가 270달러 규모였고 바쁜 여름 시즌을 대비하고 있다라고 말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리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마지막 종목 트위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CNBC에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완료 이후에 몇 달간 임시 CEO로 재직할 예정이고 71억 4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는 보도를 내놓은 영향이었습니다. 이 소식에 트위터는 2%대 상승 마감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입니다. 간밤 미국 시장에서 있었던 가장 큰 이슈들,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첫 번째 키워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조울증 장세입니다. 시장의 변동이 정말 해도 해도 너무 심한 요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조울증 장세다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는데 FOMC 회의가 끝난 이후에 안도랠리가 나타나는 듯 싶었고 이게 며칠 갈 수 있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지만 딱 하루살이였습니다. 헤드라인에서는 지금 시장에서 FOMC 내용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좋은 게 아닌 것 같은데 싶어서 패닉 셀링이 유도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FOMC에서 나왔던 내용들과 시장 하락을 야기시키고 있는 포인트가 뭔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날 전해진 FOMC 핵심 포인트들 간략하게 짚어봅니다. 가장 중요했던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결정했고요. 이로써 미국의 연방기금금리는 0.75%에서 1%의 레인지를 가리키게 됐습니다. 또 많은 주목을 받았던 대차대조표 축소, 다음 달부터 매달 475억 달러씩 QT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 달 후인 9월부터는 규모를 두 배 늘려서 950억 달러씩 줄여나갈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었던 점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75BP 금리 인상은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파월 의장의 발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들이 시장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며 또 지금 주가 지수를 이렇게까지 엎치락 뒤치락 시키고 있는 요인이 뭔지가 중요하겠죠.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잠시 원론적인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주가를 결정짓는 가장 근본적인 핵심 요인은 딱 두 가지죠. 첫 번째가 PER, 즉 멀티플, 그리고 두 번째가 이익 전망치의 방향입니다. 첫 번째 멀티플의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사실 어제처럼 시장이 오르는 게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 현재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들어서 기업들의 멀티플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서 S&P 500 지수의 멀티플은 연초에 23배에서 시작해 현재 18배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또한 50배, 60배 수준에서 거래되던 AMD나 엔비디아 등과 같은 기술주들 역시도 지금은 20, 30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멀티플이 상당히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PER 측면에서는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제쯤이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시장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두 번째 요인, 이익 전망치입니다. 물론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연초 대비해서 지금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 지난 며칠간 다시 하락하고 있다는 부분에 주목을 해야겠는데요. 지금처럼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시기에는 기업들의 미래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팀장님, 물론 파월 의장이 이번에 75BP 금리 인상 off the table이다, 우리 논외다 이렇게 살짝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플레이션 역시도 off the table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의 공격적 긴축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기대가 살아있고 이런 점이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걸까요? 네, 어제 이제 FOMC 이후에 좀 급등, 그리고 왜 하루 늦게 이렇게 좀 안 좋은 반응이 나타났느냐 이 부분을 좀 짚어보자면은, 일단은 이제 전일 FOMC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안 돌릴 일을 보인 것이 일부에서는 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50BP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리고 내달부터 양적 긴축 시작한다는 점은 예상 수준의 그런 결정이었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서프라이즈 75BP 인상을 이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이런 발언이 전해졌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안 돌릴 일을 할 만한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제 이날의 급락을 그러면은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좀 더 시장이 좀 이성적인 판단을 했다라고밖에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75BP 인상이 일단은 없다라고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을 과연 연준이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좀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강한 긴축 노선은 변함이 없다라는 측면을 시장이 좀 이해를 한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도 기존에는 5월과 6월에 50BP 인상을 점쳤었는데 이를 7월에도 50BP 금리 인상이 유력하다는 쪽으로 likely라는 그런 표현을 써서 금리 인상 전망을 오히려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뭐 국채 금리 상승 이런 데도 좀 영향을 줬다라고 보여지고요. CME FedWatch에서 집계를 하기로도 6월에 75BP 금리 인상 전망 비율이 오히려 어제 한 75% 정도에서 이날 다시 87% 정도로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 좀 우려로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이제 경기 관련된 우려가 되겠죠. 비스포크 인베스먼트라는 기관에서 제시한 그 분석이 저는 좀 공감이 가던데, 현실을 이제 시장이 직시를 했다. 그러면서 75BP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라는 발언 외에는 그다지 좋은 발언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파월 의장이 완만한 경기 둔화, 소프티시 랜딩의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소프트 랜딩이 아니라 소프티시 랜딩, 이런 표현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실제로 파월 의장이 강조한 점은 긴축 과정이 not pleasant, 그러니까 즐겁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했었기 때문에 시장이 전일은 어떻게 본다면 좀 듣고 싶은 것만 좀 듣다가 이날은 현실을 좀 직시했다라고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날에 또 영국의 영란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했는데 영란은행도 경기 둔화나 아니면 경기 침체를 예상하면서도 강력한 긴축 노선을 이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연준의 앞으로의 노선에도 좀 시사점을 주는 그런 또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틀에 걸쳐서 이 FOMC 회의 내용을 투자자들이 좀 소화하는 과정을 가졌다라고 평가를 해봐야겠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좀 너무 심하게 오늘 빠진 게 아닐까라는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FOMC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팀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키워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패닉셀링 시작인데요. 듣기만 해도 무섭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날에 이제 증시가 급락한 게 의미가 있었던 또 한 가지 이유가 기술적인 좀 추세로 보더라도 이런 좀 추세가 무너졌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패닉셀링의 조짐이다, 이런 분석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마켓워치의 기사인데요. NYSE ARMS 지수라는 그런 지수가 있습니다. 뭐 시장에서는 트윈이라고 많이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당의 상승 종목 수를 하락 종목 수로 이 나눈 값을 다시 한번 상승 종목 거래량을 하락 종목 거래량으로 나눈 값으로 나눈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지수가 1위라면은 이제 매도 세력과 매수 세력 간에 좀 균형이 맞춰져 있다. 중립적인 그런 시장 상황으로 시장에서 좀 해석을 하는데요. 근데 2를 넘어가게 되면 매도 세력의 힘이 더욱더 거세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패닉 셀링을 의미한다라고 마켓워치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날 이 지수가 한때 2.588을 찍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2를 넘어서서 패닉 셀링을 굉장히 강하게 시사하는 그런 지수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나스닥 암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0.972로 아직까지는 패닉 셀링을 시사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마크러치에서는 덧붙였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시장이 지금처럼 업앤다운 이렇게 반복하는 조울증 장세를 넘어서서 진짜로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는 말씀이 될 텐데 다른 기관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의견이 있었을까요? 네, 저희가 뭐 기술적 분석을 맹신할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시장의 트렌드를 보여주고 그리고 시장도 관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추세를 따라가려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것인데요. 다른 기관에서도 좀 우려 섞인 그런 시선을 많이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CNBC에서 인용을 한 T3Live.com이라는 기관의 차트 리스트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작년 여름과 올해 1월에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헤드앤숄더 그 차트의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요일에 시장의 랠리에 좀 안도를 했지만은 목요일에 다시 한번 좀 급락을 하면서 이 같은 형태가 더욱더 명확해졌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추가 하락 시그널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3850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뭐 그 지지선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또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이제 시장에서 목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대표적인 비관론자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시장이 바닥을 터치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S&P 500 지수가 지금 대비해서 뭐 한 20% 가깝게 추가 하락인 이 3460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 차트를 자신은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 투자자들이 디레버리징에 나서고 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좀 시장 내에서 좀 말라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을 조정을 했을 때 기업 이익 일드가 지금 악화가 되고 있다. 이런 점들을 들어서 시장의 추가 하락을 지금 점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S&P 500 종가가 4,150포인트 정도의 종가 형성이 됐습니다. 지금 모건 스탠리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700포인트가량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술적인 경고가 나온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면서 대응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를 했고요. 이커머스 몰락. 쇼피파이랑 엣시의 그림이 옆에 나와 있죠. 오늘 이커머스 주가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지금 고민이 너무 많이 되는 시점이라서 팀장님께 좀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제가 이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가장 부진했던 테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커머스 관련주들입니다. 지난주에 아마존이 투심을 한 차례 크게 위축을 시켰고 어제와 오늘 실적을 전한 종목들의 가이던스마저 실망스럽게 나오자 이 관련주들이 줄줄이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부분이 이런 매도 물결을 야기시킨 건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전해졌던 실적 결과 수치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쇼피파이의 실적 결과가 전해졌는데 주당 20센트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63센트라는 월가 예상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고요. 또 매출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월가 기대치를 하회하는 12억 달러로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상반기 매출 증가세가 더 둔화할 거다라는 가이던스를 내놓으면서 주가는 15% 급락권에서 오늘 거래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엣시와 이베이의 경우에는 전일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전했습니다. 두 기업 모두 지난 분기 실적 자체는 월가 기대치에 부합하거나 오히려 소폭 상회하기도 했습니다. 자, 문제는 현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였는데 특히 엣시의 경우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로 한 자릿수 성장에 그칠 거다라는 가이던스를 내놨습니다. 지난주 아마존이 했던 말과 비슷한 경고가 되겠죠. 3분기 연속 매출 성장이 한 자릿수에 그칠
수 있겠다라고 아마존도 경고를 하면서 주가가 크게 떨어진 바가 있습니다. 사실 안 그래도 치솟고 있는 물가 속에서 맘 놓고 쇼핑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팬데믹 기간 온라인 쇼핑을 많이 했던 소비자들이 이제는 직접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쇼핑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겠죠. 이런 예상 때문에 앞서 언급했던 종목들 뿐만 아니라 온라인 가구 리테일러인 웨이페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인 포시마크, 또 리얼리얼, 의류 리테일러인 파페치, 그리고 리볼브 다 같이 10% 이상 하락하는 흐름이 오늘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럼 팀장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지난주 아마존 실적 때부터 약간 조짐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네.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혹시라도 이커머스주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 혹은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까 신규 진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어떤 조언이 가능할까요? 네, 뭐 지금 이커머스 관련주는 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겠죠. 첫 번째로는 뭐 기사 내용을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가뜩이나 이제 소비가 좀 둔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오프라인과 또 온라인의 모멘텀의 차이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당연하게 좀 오프라인 쪽으로 좀 옮겨가고 있다라는 측면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여전히 높은 밸류에이션 물론 이제 관련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많이 낮아졌다라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뭐 전통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뭐 가치주라든지 이런 섹터에 비하면은 좀 밸류가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금리 상승기의 그 환경에서 불리하게 좀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도 그렇고 뭐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고 굳이 왜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매도세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블룸버그에서 인용을 한 피닉스 파이낸셜 서비스라는 기관에서도요. 성장 둔화와 그리고 밸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에 성장 트렌드가 언제 회복될지 그 시점에 대해서 시장에서 의구심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장기 기회는 여전하다라고도 또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유명 엔젤 투자자로 알려진 마이크 가프리라는 또 전문가가 이날 CNBC에 나와서 이커머스 산업에 대한 압박이 지속되는 한 기술주 전반의 변동성도 앞으로도 좀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를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장기 매수를 해야 하는 종목이다 그러면서 5년 후에 이 아마존이 가치 없는 회사가 될 것이다라는 점을 상상할 수가 없다. 분명히 이제 가치는 있을 것이다라고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장기적으로는 좋은 건 알겠는데 시장의 지금 환경상에서는 좀 맞지 않다. 이렇게밖에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당분간은 좀 이렇게 부정적인 센티먼트가 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염두에 두면서 이커머스 관련주들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키워드까지 확인해 봤고요. 마지막 키워드까지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폐 공포 재부상이라고 팀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상폐 공포에 그동안 많이 빠졌던 게 바로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네. 관련된 내용일까요? 맞아요. 오늘 이제 이커머스 외에 또 급락한 세부 섹터를 좀 찾아보자면은 이 전기차 섹터를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중에서 중국의 니오의 이 하락폭이 좀 두드러졌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의 상장 폐지 공포가 재부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4일이었죠.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 중국계 기업 80여 곳에 대해서 외국계 기업 책임 유지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상폐 예정 리스트에 등재를 했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6차례 이 같은 상폐 예비 명단을 공개한 바가 있었는데요. 니오가 이번에 샤오펑 등과 함께 새롭게 리스트에 등재가 되면서 시장에서 좀 우려감이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측에서도 이 상폐의 그런 위험을 좀 인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주주 이익 보호 방안을 활발히 찾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방안 중에 하나가 뭐 최근에 홍콩의 복수 상장을 한 것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상폐 공포감 때문에 주가가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이 급락하고 있는 와중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최근에 판매 수치도 부진했더라고요. 그 이유는 중국 락다운 여파로 해석을 해보는 게 가능할까요? 네, 뭐 충분히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상폐 그리고 뭐 규제 리스크가 불거지더라도 본업이 굉장히 잘 되면은 시장에서 이 같은 악재를 상쇄할 수가 있을 텐데 말씀해 주셨듯이 최근에 이제 판매 수치가 좀 부진했던 것 역시도 센티먼트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앞서서 니오가 4월에 인도 대수를 공개를 했는데요. 3월 대비해서 50% 가깝게 급감한 5,074대에 그쳤습니다. 물론 이제 YTD 기준으로 인도는 YOY 기준으로 13.5%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기는 했지만요.
사측에서도 생산과 그리고 인도 트렌드 모두 다 공급망 차질이라든지 그리고 중국에서의 코로나19 재유행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실제로 NIO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제 중국 다수 지역에서 생산을 중단한 바도 있었습니다. 이런 여파가 미쳤다라고 보여지고 현재는 점진적으로 회복 중인데 이런 뭐 규제 리스크 외에도 판매 트렌드가 얼마나 좀 살아날 수 있을지가 향후에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점진적인 회복이 기대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어쨌든 상장 폐지 리스크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게 중국의 전기차 테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미국 시장에서 간밤 있었던 다양한 이슈들 정리해봤고요.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